이게 뭐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팬미팅 잘 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여긴 촬영장이고요. 그리고 밖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설레임에 준비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인데요. 첫 번째, 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봄 컨셉 의상 설명해 주세요. 봄이니까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화사한 옷을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좀 귀엽게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색, 이유는 새싹이 돋아나니까 연두색 있잖아요. 연두색, 그리고 흙, 황토, 갈색 뭐 이런 게 떠올라요. 자, 3번. 봄 제철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뭐지? 그거 굽는 거? 더덕구이! 더덕구이 좋아합니다. 더덕구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더덕구이 꼭 많이 드세요. 봄과 어울리는 표정 살짝? 좋아하는 봄꽃 이유는? 사실 뭐 꽃 다 좋은데 부는 게 민들레 항상 흔히 보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인 것 같습니다. 봄은 꽃이 만발하는 계절. 선우가 지금 가장 꽃 피우고 싶은 건? 지금 가장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저를 응원하는 모두, 그리고 우리 팬분들, 네, 항상 웃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름에 봐요. 안녕. 왔군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자, 여름 컨셉 의상 설명. 네, 지금 사실 여름을 준비해서 의상도요 되게 싱그럽고 푸릇푸릇하게 지금 꽃도 있죠. 제가 사실은 어떤 화보에서 꽃도 들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자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은 근데 저는 꽃들이 너무 저기 예쁘잖아요. 보통은 초록색을 생각하는데 저는 노란색이나 분홍색 이런 것들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선우가 선호하는 음식. 이열치열 5월 시원한 빙수. 저는 근데 빙수랑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긴 먹는데 잘 안 먹어요. 뭐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또 뭐 글쎄요. 냉모밀 이런 거 먹습니다. 여러분도. 네, 지금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선우만의 피서 방법. 여러분, 저기 여름에 밖은 위험해요. 그냥 안 나가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더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땀을 더 흘리고, 네, 더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휴가로 산, 그리고 혹은 바다. 플러스 이유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는데 지금은 산. 물론 높은 산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런 성취감이나 이런 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여름에 제철 과일.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등. 저 요즘에 자두에 꽂혀서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있는데 자두가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래서 자두를 과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장마철이 있는 여름. 비 오는 날 하고 싶은 건 비 맞기, 빗소리 듣기, 실내에서 창밖 보기.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죠. 제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산 쓰고 가는 게 더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장마철 선호의 플레이리스트 어떤 장르? 어떤 장르가 아니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영화를 찍었는데 감독님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Dancing in the Rain이라는 노래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름에 여행 가면 좋을 곳, 가고 싶은 곳. 제가 사실
촬영을 하면서 제주도에 오래 있었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로 여름은 마치겠습니다. 여름 인터뷰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가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alking on the phone. Hey. 아, 깜짝이야. 아, 왔구나. 아, 가을이 커피 내리고 있는데 가을이 왔어요. 자, 가을 컨셉 의상은 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컨셉입니다. 뭐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빵에 잼도 발라서 먹었고 시리얼. 그리고 창문. 창밖에는 비가 오네요.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다. 왜냐면 너무 무더웠다가 이제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놀러 갈 때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우터 하나 걸치고 산책도 하고. 아이고, 마치 짠 것처럼 다음 여행지를 물어보시네. 가을 여행지 추천. 아, 근데 저는 가을 여행지를 가까운 데로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공연팀이랑 양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산들도 있고 물도 있어서 한번 가서 단풍 구경하시길. 네. 다음,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가장 좋아하는 가을철 음식. 저는 꽃게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딱 제철 아닌가? 게가? 꽃게 그 알 가지고 여러분 수산시장에서 만나요. 가을에 여러 가지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 개가 많죠. 뭐 하늘이 높아지고 막 청명한 하늘, 뭐 날씨. 근데 그 중에서도 낙엽 같은 게 이제 슬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바닥이 예뻐지잖아요. 그때만의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다 보면 예, 그런 거 발에 차이기도 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가을이었고요. 우린 겨울에 만나요. ね 감사합니다. 귀엽네. 네. 지금 겨울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최대한 편안하게 입었어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고자 회의에서 준비했습니다. 아,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두 그래도 비슷할 텐데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항상 설레고 그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뛰죠. 네. 아, 겨울철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운 날 서서 따뜻한 어묵 국물이랑 떡볶이 참 좋죠. 네. 추위를 많이 타는 편? 그럴 땐 어떻게 해?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오히려 더위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는데 그럴 때 요즘에 제가 또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뭐 예시로 손난로, 귀마개, 의상 레이어드. 의상 레이어드 하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바라클라바라고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네, 그런 거 쓰고 아주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겨울에 벽난로 앞에서 책 읽기, 루돌프 머리띠하고 파티 가기. 루돌프 머리띠하고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싶은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눈 올 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눈 올 때 다들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했던 눈싸움 막 이런 거 저는 그냥 안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아니 뭐 농담이고 뭐 조그만 눈사람이라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오! 그니까!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나? 어렸을 때 만들어 봤어요. 어렸을 때 만들어 봤는데 이번 겨울 눈사람 만들어서 팬들에게 공개 가능? 눈이 온다면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 올라프라고 하죠? 당근 준비해서 코에다 꽂아야겠다. 2부 시작은 무엇인지 뭘까요?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2부 안녕.